공지사항입니다. 10minute Wine Academy의 첫 번째 와인 테이스팅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기획해보기 시작한 단계지만 빠르면 올해 안에 모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플로리아 인스타그램이나 아래 펼쳐보기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름과 함께 메시지 주시면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먼저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곧 만나보길 기대합니다. 합니다. 캘리포니아 와인 종종 즐기시죠? 캐버네 소비뇽으로 잘 알려진 나파밸리에 비교될 만한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와 와인을 이번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산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서너 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북쪽으로 서너 시간 거리에 캘리포니아 중부에 자리한 와인 산지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포도산지 면적을 갖고 있고 많이 재배되는 품종은 캐버네 소비뇽이고 대표적인 와인들로는 캐버네, 짐판델, 남브론 품종 와인들인 이곳은 캘리포니아의 패소로블스입니다. 둥글둥글한 구릉들이 이어지는 이곳이 패소로블스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에서 이런 구릉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실 텐데 이 모습은 나파밸리나 소노마밸리와는 또 다른 풍경이기도 합니다. 패소로블스 산지의 이른 아침입니다. 멀리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운 모습이 보이시죠? 패소로블스 산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안개는 태평양 해안가에서 형성되어 해안가 산맥을 넘어 패소로블스 많은 포도밭에 아침에 찾아와서 산지의 기온을 더 서늘하게 해주고 낮 기온과 큰 기온차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큰 일교차는 특히 여름철 높은 온도에도 포도가 산도를 잃지 않고 잘 익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곳도 패소로블스 산지인데 좀 전에 보신 풍경과 좀 다른 모습이죠. 좀 전에 보여드린 곳은 패소로블스 시와 하이웨이 101을 기준으로 동쪽에 자리한 제네시오라는 부속 산지였고 이곳은 패소로블스 시의 서북쪽에 있는 에덜레이다라는 패소로블스의 부속 산지로 지금의 패소로블스가 있게 해준 산지이자 이곳을 대표하는 우수 생산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산지로 이곳에서 방문한 와이너리와 그들의 와인 들을 소개합니다. 이곳의 우수 생산자 다우 와이너리입니다. 태평양 해안가 산맥인 세널루시아 산맥의 자리에서 멋진 뷰를 가진 다우는 나파밸리 와인들과 비교될 좋은 까베르네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포도밭은 다우 에스테이 포도밭들이고 이 산맥을 넘으면 태평양입니다. 와이너리 들어서면서 그르나슈 로제를 받아들고는 테이블에서 뷰도 감상하고 가든도 돌아보고 하면서 테이스팅 시간을 가졌는데 이곳에서는 간단한 식사 메뉴도 있어서 와인 테이스팅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IT 기업으로 성공한 형제 조르주 다우와 대니얼 다우는 패소로블스의 오래된 와이너리 호프만 렌치를 인수해서 2007년 다우를 설립한 후 더 확장하고 테이스팅룸도 잘 정비했고 대니얼 다우는 와인메이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샤도네이를 포함한 화이트, 피노누아, 멀벡을 포함한 레드 등의 여러 와인들이 생산되지만 다우 하면 그래도 떠올리게 되는 대표 와인은 캐버네 소비뇽 와인들입니다. 로제 다음으로 테이스팅한 와인은 뿌티세라, 템프라니오, 타냐 품종들의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블렌드였고 다음 테이스팅한 와인은 카베르네와 푸티볼도가 블렌드된 2020년 아이 오브 더 펠콘 와인으로 블랙 과일, 블루베리, 허브, 타바코 향 등을 가진 좋은 와인이었습니다. 2021 빈티지 쿠벨리지 와인은 멀벡이 더 많이 블렌드된 와인으로 퍼플색을 띠는 진한 루비 색감, 블랙과일, 초콜릿, 커피, 바닐라 등의 향을 가진 롱피니쉬 와인이었습니다. 이들의 대표 와인인 소울러버 라이언입니다. 캐버네 소비뇽을 메인으로 하는 보르도 스타일 와인으로 진한 색감이고 2020년 빈티지의 영한 와인인데도 탄닌의 질감이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과일향, 후추, 향신료, 커피 등의 여러 향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아한 와인이었습니다.
다우에서 럭셔리 브랜드로 생산하고 있는 캐버네 100% 와인 패트리머니 2019년 빈티지입니다. 진한 루비 색감의 패트리머니는 색감만큼이나 진한 과일향, 커피향, 리코리스, 호두, 스파이스 등의 향, 역시 잘 다듬어진 탄닌과 충분한 산미가 좋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와인이었습니다. 현재의 와인 소비 트렌드를 보면 수십 년 저장해서 즐겨야 하는 와인들보다는 출시된 후 지금 즐기기 좋은 와인들이 선호되고 있는데 때론 이런 와인들이 갖는 약간의 가벼움이나 단순함이 아쉬운 점이 되기도 한다면 전체적인 다우의 와인 스타일은 탄닌이 도드라지지 않으면서도 향은 짙고 풍부해서 물론 오래 저장도 가능하지만 출시된 후 지금 즐기기에도 우수한 와인 스타일로 현재의 소비 트렌드를 긍정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와인들이었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복합적인 캐릭터, 잘 다듬어진 탄닌이 있어서 3, 4년 정도의 영한 와인인데도 즐기기에 훌륭한 품질의 캐버네 와인을 시음해보고 싶을 때 다우 와인들을 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역시 같은 애덜레이다 산지이고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다우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타블라스 크릭 와이너리입니다. 타블라스 크릭은 프랑스 남부론 샤토노프 듀파프의 유명 생산자 샤토 드 보카스텔의 페랭 패밀리와 1960년대부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1985년 로버트 하스에 의해 설립됐는데 지금까지도 이 두 패밀리가 소유주로 있습니다. 타블라스 크릭은 환경과 토양을 보호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다는 점, 그리고 포도밭과 와이너리에서 일하는 이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철저히 하는 검증제에 가장 먼저 동참한 착한 기업이자 착한 와이너리입니다. 샤토 드 보카스텔과 협업해서 그들의 샤토 노프 듀파프 품종을 들여오고 실험하고 재배를 시작해서 현재 이곳 타블라스 크릭에서는 그르나슈, 무베드르, 시라, 마산, 루산 등의 남부론 품종을 이용한 좋은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쁘장한 테이스팅 룸입니다. 패스로블스가 캐버네이뿐만 아니라 남부론 와인으로 알려지기까지 이들의 노력이 컸기 때문에 타블라스 크릭 와인을 즐길 때마다 좀 더 특별함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와인 스토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와인 하나 리뷰보다 와인이나 와이너리 이야기를 자주 들려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이트 와인 위주로 구성된 썸머 와인 테이스팅 플라잇입니다. 이 중에서 이 와인은 론 지방의 대표 와인 품종인 루산으로 제가 좋아하는 품종인데 남부 론에 가면 100년 안팎의 루산 올드그루 와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루산 와인들은 오랜 에이징이 가능한 화이트 품종이어서 더 특별하고 에이징되면서 향의 깊이와 복합성이 더해집니다. 루산 100%의 2021 빈티지도 루산 특유의 리치하고 부드러운 질감과 함께 복숭아, 배, 꽃, 꿀향 등이 충분한 산미와 밸런스를 이룬 좋은 드라이 와인이었습니다. 에스프리 컬렉션은 이들의 대표 와인으로 2020년 에스프리 블롱입니다. 루산을 메인으로 그르나슈 블롱과 다른 화이트들이 블렌딩된 와인으로 과일향, 꽃향 등 향의 집중도와 청량한 산미, 롱 피니쉬가 돋보이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와인이었습니다. 레드 와인 테이스팅 플라잇입니다. 레드 역시 남부론 품종들인 그르나슈, 무베드르, 시라 등의 블렌드 와인들로 13%대의 알코올 레벨, 높지 않은 탄닌과 함께 향도 아름다운 와인들입니다. 이 두 와인은 이들의 플래그십 와인인 에스프리 2020-2018 빈티지입니다. 두 와인 다 무베드르 40% 정도의 시라와 그르나슈 블렌딩 비율만 조금씩 다르고 과일향, 꽃향, 허브향을 미네랄이 조용히 받쳐주면서 충분한 산미, 13.5% 알코올 레벨, 잘 익은 질감의 탄닌들이 좋은 밸런스를 이룬 와인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블라스 크릭의 와인 스타일은 잘 익고 다듬어진 미디움 탄닌, 미디움 바디와 함께 복합적인 향도 우아한 밸런스를 가진 와인들이어서 종종 즐기고 있는데 어떤 곳이건 와이너리에서 테이스팅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유통된 와인들이 아니라 그 와이너리에서 생산되고 저장됐던 와인들을 한자리에서 비교시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고 그래서 제가 와인 산지 여행을 자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부컬 와이너리입니다. 해안가에서 잘 자라는 그레스가 한가득 심겨져 있어 입구부터 너무나 아름다운 이 와이너리는 타블라스 크릭에서 산길을 따라 차로 한 20분 정도 남쪽으로 위치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의 테이스팅 룸은 일반적인 와이너리의 테이스팅 룸이라기보다는 모던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포도밭 뷰를 가진 와인바 같은 모습으로 자리해 있습니다. 많은 와이너리 테이스팅 룸들이 계속 리모델링을 거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곳은 단연 트렌디한 컨셉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허름한 작은 와이너리에서 와인 품질에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도, 또 이렇게 모던하고 아름답게 자리한 와이너리에서 기분 좋은 바람을 느끼며 힙한 음악을 들으며 좋은 품질의 시라 와인을 홀짝일 수 있는 시간도 지금을 사는 와인 애호가들에겐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멋지게 자리에 있으면서 그만 못한 와인들만 있으면 사실 두 번 다시 오긴 그럴 텐데, 즐길 수 있는 좋은 와인도 있고 바닷물결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그레스들, 시원한 바람, 힙한 음악이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방문한 패소 로블즈는 나파밸리나 소노마, 또 오레곤의 윌레멧 밸리와는 또 다르게 좀 더 트렌디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패소 로블즈 와인들을 더 즐겁게 시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